스트레이트 할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지난 시즌 1위인 전북부터 볼까요? 자, 전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북 어떠나요? 짜잔! 전북의 주요 인아웃입니다. 뭐 신인 선수들은 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임대를 다 포함으로 한 이제 개념들인데, 자, 누가 주요한 선수로 들어왔냐? 역시 알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인천의 문선민, 울산의 영플레이어 한승규, 어린 이근호 포항에서, 그다음에 경남의 깡대로 불렸던 최용준, 강원의 골키퍼 이범영,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이빈이, 전방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요하게 전북에 새로 들어왔고. 근데 저는 사실 여기는 이제 선수 주요한 선수들이 인아웃이니까 표현되진 않았지만 누가 가장 클까요? 뭐가 제일 클까요? 전북은 올해 우리 그냥 포인트만 딱 잡아보자고요. 포인트만. 그럼요. 사실 여기는 뭐 김민재나 누구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감독 빠진 거예요. 감독. 최강희 감독이 그동안 쭉 전북을 이끌어왔었는데 최강희 감독이 좀 바뀌고 모라이스 감독 체제가 왔잖아요. 모라이스 감독이 왔기 때문에 야 이거 새로운 감독, 이 감독이 아무래도 리그나 선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전히 전북은 올해도 우승 후보지만 감독이 바뀐 게 가장 큰 변화다, 변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눈으로 보는 전북, 그래서 어떨 건데 올해. 자, 보시죠. 전북의 지난 시즌 라인업과 올 시즌 예상 라인업 딱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오죠. 지금 2선 쪽에 한승규 선수가 들어오고 문선민, 또 이빈이 선수가 들어오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에 최영준 선수가 들어온 게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수비 쪽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간 자리는 최보경 선수가 수미나 센터백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위치로 왔다 갔다 할 거고, 부상에서 완전히 복귀한 김진수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왼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 이제 그리고 뭐 앞쪽에 화려한 것이야 원래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최영준 선수, 자 어찌 보면 이 최영준 선수의 가세가 전북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최영준 선수는 뭐 여러분들 경남 축구나 K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남의 깡대라 불렸던 선수 아닙니까? 예, 네, 최영준 선수가 허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냥 딱 보면 그냥 뭐 문선민 선수나 한승규 이렇게 화려한 공격 자원들에 대해서 눈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최영준 선수가 좀 눈에 가요. 여전히 뭐 저는 전북은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자, 지난 시즌 준우승팀 경남의 주요한 인아웃, 왜 경남을 이렇게 많이 뽑을까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경남이 22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와 경남 장난 아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네임드만 하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이었던 조던머치 데려온 거 아니에요? 또 룩 이런 공격수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데려온 거죠? 그렇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덜컥 경남이 나가기 때문에 지난 시즌 K리그 준우승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를 이제 꾸린 거고요. 후니모토하고 4개발을 잔류시켰고, 그러면서 또 스쿼드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뭐 박기동, 고경민, 김승준, 이영재, 뭐 머치, 또 수비 쪽도 곽태희, 이광선, 송주훈, 수비형 미드필더 쪽도 뭐 배승진, 상당히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경남이 준비가 장난이 아니다. 또 경남의 힘은 제가 봐선 김종부 감독이에요. 김종부 감독. 김종부 감독이 팀을 상당히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김효기를 효날두로, 박지수를 국가대표 중앙수비수로 이렇게 예, 김종부 감독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2018년의 경남과 2019년의 경남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멤버가 어떻습니까? 거의 주력들의 절반, 눈으로 딱 봐도 한 절반 정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포메이션으로 변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말콩이 빠지고 박지수가 빠지고 최용준이 빠진 것은 경남이 고민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장난이 아니다. 숫자만 22명을 영입한 것이 아니라 멤버 자체가 상당히 좋다. 단 고민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 뭘까요? 경남은 수비 쪽은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수비 쪽은 약간 지금 뭐 곽태희보다 누가 낫지 않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배승진 선수 자리에 최영준, 이광선이나 곽태희 선수 자리에 박지수와 같은 선수가 좀 빠져나갔어요. 워낙 그 큰 덩어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경남의 큰 고민 아킬레스건은 저 수비가 될 수 있다. 수비에서 얼마큼 조직력을 좀 보여주느냐, 안정감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경남의 핵심적인 포인트다. 제가 봐서 뭐 공격은 뭐 여전히 저 좋을 거라 봅니다. 예, 네게바 좋은 선수죠. 뭐 쿠니모토도 좋죠. 쿠니모토도 포지션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또 머치, 근데 여러분들 조던 머치는 저거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던 머치는 뭐냐면 제가 조던 머치의 커리어를
이렇게 한번 좀 봤거든요, 새롭게. 그 최근에 부상 여파 때문에 그렇게 많은 풀로 뛰지 못했던 게 좀 있어요. 이 부상에 대한 이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머치가 뭐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머치가 약간 최근에 이제 그 부상 리스트에 워낙 많이 좀 들락날락거려가지고 몸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머치는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리그 뜰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미로 쓸 수도 있고요, 좀 공격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저 선수는 막 이렇게 뭐 세밀한 기술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막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선수인데 아마 그 몸을 좀 많이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부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부상 관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경남과 조던머치의 관건이 아닐까, 네, 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전북을 위협할 만한 팀은 이 팀 아니야? 다 하시네. 야, 울산이에요, 울산. 자, 울산이 멤버가 은근히 잘 들어왔어요. 다 한 칼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탈락과의 경기를 통해서 전력을 보여줬는데, 누가 그날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죠? 김보경. 와, 김보경은 뭐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더라고요. 김보경 선수가 그날 경기 상당히 좀 잘해줬는데,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선수는 누구냐고 하냐면 불투이스예요, 불투이스. 헤렌벤을 뛰기도 했던. 왜냐면 저 리차드라고 하는 선수가 울산에 있어서 수비의 핵심이었는데 리차드가 자유계약으로 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투이스가 얼마큼 하느냐, 혹은 성남에서 건너온 국가대표 출신의 윤영선, 이런 선수들이 리차드 어떤 공백을 얼마큼 잘 메우느냐가 울산에게는 좀 관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멤버가 명단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어디가 제일 좋냐면 저 믹스가 서 있는 자리에, 믹스. 저 믹스는 와, 저 믹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클래스가 다르던데, 다른 차원에서.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저 허리라인에서, 원래 리차드는 빠지긴 했지만 지난 시즌도 믹스하고 리차드의 저 척추라인이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믹스가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잖아요. 아이, 볼을 막 갖고 양발 드립을 치고 막 마무리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건 같이 뛰는 선수들도 그런 표현 쓴대요. 예, 믹스는 그냥 좀 클래스가 좀 달라요, 이런 얘기 좀 한다는 거예요. 주민규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 득점왕 경쟁을 했던 주니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발이기보다는 로테이션이라든지 백업 정도 자원이 될 텐데, 뭐 언제든지 또 선발 나와도 되는 선수고. 근데 이제 약점이라고 할까요? 좀 고민? 이런 걸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골키퍼가 조금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 막판에 집중력을 잡고 지난 시즌도 보면 좀 잃어버린다는 게 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김동훈 감독님, 네, 김동훈 감독님,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김동훈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럼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하나, 예, 이렇게 배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알아볼까요? 포항? 포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항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거의 다 바꾼 거 아세요? 포항 다 바꿨어요, 그냥 거의. 포항은 21명이 나가고 21명이 들어왔습니다. 포항의 이걸 한번 보면서 볼까요? 이렇게 제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큼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예, 네. 그냥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의 새 팀 아닙니까? 뭐 앞쪽 라인 다 바뀌었고, 하승윤 같은 경우는 20세 대표팀 했던 친구잖아요. 예, 네. 신인이고, 데이비드라든지 완델소는 뭐 K리그는 좀 경험했던 선수인데, 블라단도 수원FC에 있던 선수였고, 예, 네. 장결희 선수도 있어요. 장결희 선수는 있는데, 예, 네. 뭐 선발 라인업급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측면 쪽도 김용환 선수와 심상민 선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장결희 선수가 주전급을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가 좀 고민스러워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유준수 선수 저 위치가, 왜냐면 저 위치가 앞서서는 체프만 선수가 봤던 자리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준수 선수 저 위치가 얼마큼 잘해주느냐, 얼마큼 잘 메워주느냐. 체프만, 럼프먼이라고요. 런 했잖아, 런, 그죠? 저 위치에서 얼마큼 잘해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포항이 올 시즌 성적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 한번 볼게요, 제주. 제주는 기본적으로 딱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나간 선수들도 좀 되고 들어온 선수들도 좀 되긴 하는데, 들어온 선수들을 조금 약간 굵직굵직하게 좀 데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영입은 아길라르예요, 아길라르. 아길라르가 지난 시즌 인천의 허리의 중심이자 K리그를 대표하는 미드필더였는데, 조성환 감독의 어떤 축구 스타일과 놓고 봤을 때는 허리 쪽에 있어서의 어떤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일본 가서 요코하마에 있었던 윤일록 선수도 좀 데려왔는데, 윤일록 선수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아길라르는 중앙 쪽에서.
대해서 김동우 선수는 이제 수비 쪽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자 일단은 그 뭐 지난 시즌 기본적인 축이 유지됩니다. 특히 수비 쪽의 축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약간 제주에 좀 문제라고 지적됐던 위치에 아길라르, 유닐로, 정우재, 강윤성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에서 영입한 정우재 선수가 재활 중이어가지고 시즌 초에는 강윤성 선수가 지금 뛸 거라는 팀의 이야기입니다. 팀의 이야기. 일단 영입 자체는 약간 조금 이제 알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제주의 지난 시즌 큰 문제점 두 가지만 보면 어떤 건가요? 제주의 큰 고민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독특한 건 뭐냐면 홈에서 별로 승리가 없었어요. 그 기복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득점력. 네, 이건 좀 득점력입니다. 아 외국인 선수들인 지금 마그노하고 찌아고를 잡긴 했지만은 예 이게 지금 제주가 아이고 그 앞쪽에서 있는 선수들의 결정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길라르나 유닐력 같은 선수들이 좀 만들어주면서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 요걸 어떻게 풀진 좀 모르겠습니다. 요건 좀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수원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수원하고 서울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복작복작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리그를. 자 수원입니다. 타가트 말고는 사실은 뭐 아주 이렇다 할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수원이 예상할 수 있는 이번 시즌 예상 라인업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지금 구단 쪽에서 건네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받아놓은 건데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네. 송준평보다 송진규임.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이 위치에서 이제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들이. 예. 지금 영입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제가 봐선 타가트 말고 없어요. 김태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탄고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수원의 한 흐름은 뭐냐면 앞쪽은 그래도 어떨 만큼 버틸만하다. 바그닝여도 이제 부상해서 돌아왔고 그러는데 허리 아래가 참 명단을 꾸리기가 좀 어렵구나. 요거는 뭐 분명한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수원이 좀 어려워 보인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